꾸리는 거야, 엄마? 엄마 나중에 살지. 예쁘지? 난 아파트가 더 좋은데. 그래도 엄마가 살면 나도 따라가야지. 엄마랑 평생 꽃부터 살 거야. 시집가도. 야, 엄마 힘들겠다. 당신 여긴 왜 와? 당신이 뭔데? 너희가 걱정돼서 가증스러워. 우리가 걱정된 사람이 그런 짓을 해? 아빠 신고한 것도 당신이지. 우리 집 망하게라고 작정한 거야? 이제 목사니까 좋아 죽겠어? 아빠는 아빠가 잘못한 벌을 받고 있는 거야. 그게 당연한 거고. 아! 지겨워! 그놈의 잘못, 잘못! 진짜 우리가 가족이긴 해? 가족이면 잘못한 것도 덮어주는 거 아니야? 당신 친딸만 소중하고 우리 생각은 안 해. 우리도 당신 자식이잖아. 우리 엄마 했잖아! 다 거짓말이었어? 아니야. 아니야, 거짓말 아니야. 맹세코 너희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한 번도 없었어. 우리 진짜 가족이라 생각했음. 절대 이런 짓 못해. 꼴도 보기 싫어. 나가.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! 나가! 석경아, 정신 차려. 오빠도 뭐라고 말 좀 해봐. 오빠는 이 아줌마 이해할 수 있어? 저 사람이 우리한테 안 돼! 왜 오셨어요?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아시잖아요. 너희들한테 많이 미안해.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. 그래야만 너희들을 용서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. 너희들이 삐뚤어진 것도 다 내 탓이라는 거 알아? 그 벌 평생 받으며 살아갈 거야. 죽을 때까지 너희 엄마로. 엄마란 말은 죽은 그 기집애한테 가서 들어. 시간이 필요해요.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오늘은 그만 가세요. 여긴 제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가세요. 애들은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. 고마워요. 혹시라도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 주세요. 그럴게요.